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호님과의 인연 4반세기 배호광 저와 배호님과의 인연 25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여덟 번째. 사실은 지난번에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했는데 분명히 업로드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댓글도 달렸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새로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배호님과의 인연이 돼가지고 2020년 지금 3월달이니까요 거의 뭐 25년 가까이 배호님과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호 팬들과 수많은 교류를 갖고 만남을 갖고 인연을 갖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콘텐츠의 1번서부터 10번까지 촬영하게 된 동기가 이번 8번 동영상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지금 잘못된 동영상이 43분이었는데요. 다른 동영상보다 가장 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자 별리라고 하죠. 만남은 누구나 헤어집니다. 또 사람은요 가끔가다 드라마를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은 지금 저 드라마를 다시 재생하긴 하지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 하나도 없구나. 한 분도 없구나. 이 지상에는 100년 있으면은 모든 인간들이 거의 99.99% 싹 바뀝니다. 어차피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영원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협회는요, 같은 고향도 아니고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같은 가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면 남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났을 때는 뭐 온갖 사랑과 애정과 또 이렇게 그 우정을 표시해 주지만 돌아서면 괜히 남을 찢고 빻고 그냥 욕을 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이름 없는 가수들은요 혹시 그 공연이나 대기장에서 어떨 때는 뭐 2시간 3시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대기실에서 가수들끼리 뭐 온갖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누구를 막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술안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삼겹살? 아닙니다. 남을 씹어대면서 먹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근성이 그래요. 그 옛날 중국의 성인 순자가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저를 발로 찬 여자 이름 순자, 명자, 애자, 광자, 경자, 춘자 그 많은 자자들이 저를 발로 찼는데 그 순자라는 사람이 그 옛날 전설에 중국의 성인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악설이죠. 그냥 뭐 근본적으로 못됐어요. 인간들은요. 그런데 도덕이나 규율, 법, 또 교양으로서 그 악함을 숨기고 살며 참고 살며 그 악함을 참 견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지도 몰라요. 그 옛날 순자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나 맹자라는 분 아시죠? 맹모삼천지교. 그 맹자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에서 또 자라면서 이웃에서 악함을, 나쁜 것을, 도둑질을, 또 악담을, 또 악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단체에, 작은 단체에 장을 합니까? 뒤에서 찍고 받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를 지금 올해 18회째 개최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중단된 상태인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라고 했습니다. 그 타이틀도 제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 참 타이틀 좋죠. 그랬는데 그 가요제를 하게 되면은요, 요즘에 저기 TV 조선에서 하는 미스터 트롯, 내일은 미스터 트롯,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 프로그램은요, 돈이 무더기로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회에 수억 원이 들어와요. 그 광고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고 뒤에 음원 파는 게또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가 뭐 어떤 건 수십만 조회수입니다. 거기서도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상은 1억 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임영웅 뭐 무슨 김찬원인가 뭐 하고 엄청나게 그 걔들 실력이 좋더라고요. 싱싱하고 또 프로그램 포맷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얘기가 옆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를 제가 1회째 개최를 해가지고 딱한 번만 하고서 그만두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왜? 나는 이제 본연의 직업이 화가고, 또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대중가요하고는 뭐 그렇게 좋아는 하지만, 내가 거기에 본업으로서 해야 할까라는 회의심이 들어가지고, 회의가 들어가지고 1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었어요. 그랬더니 1회는 대성공으로 이루어졌는데, 2회 때는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들끼리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회장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그만 둘때그 임기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2시간, 3시간씩 설득을 했어요. 다시 해라. 그래서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맡았어요. 3회 때부터. 그래가지고 15회, 16회까지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팬클럽 단체에서 그큰 가요제를 개최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는데 가요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아무리 작게 들어도 가령 가수들, A급 가수를 불러야 되죠. 그다음에 음향을 해야지 돼요. 극장을 대관을 해야지 되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을 예심 본심에서 불러야 되죠. 그다음에 백댄서, 그 뒤에서 음악 인류 가수들이 오면 백댄서를 불러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조명. 조명은 예, 극장의 기본 조명이라는 게 불키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TV 프로그램이라면 막 현란한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LED 전광판이 있어야 됩니다. 가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가수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저 배우협회 홍보 화면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LED 화면이 들어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반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그게 다돈 아닙니까? 극장 대관료만 해도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좀 대관료가 쌉니다. 그다음에 저 서울에서도 변두리 저쪽에 그 은평구 금천구에서도 우리 한번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좀 싸요. 그다음에 저 수유리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거기도 좀 싸요. 근데 여기는 용산구잖아요. 서울역에서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면 오는 용산 아트홀에서 하면은요, 거기는 대관료가 보통 25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대관은 보통 3시간 단위로 빌려줍니다. 한 3시간 단위에 6, 7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리허설도 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음향도 설치해야 되고, LED 전광판도 설치해야 되고, 대개는요, 대관을 이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그런 음향 시설을 완벽하게 대개 대관을 하게 되면 대극장에서는요, 이틀 전에, 하루 전에쯤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 해놓습니다. 그럼 대관료가 그 이틀분을 들어가잖아요. 저희들도 3시간 단위로 빌리는데 아침 8시서부터 그 사람들이 설비를 하기 때문에 오후 7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네 파트 내지 다섯 파트를 빌려야 돼요. 70만 원이면 7호 35잖아요. 35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코로나 공지사항이 자꾸 와가지고 영상이 끊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관 해야지요. 음향 들어가야지요.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죠.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대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공지사항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1회 공연당 65만원 내지 70만원 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모든 장사꾼이나 공공기업체가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그 장사 수단으로 그냥 아주 쉬운 것만 얘기해요. 65만원, 70만원이면 3시간 단위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공연하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전광판도 세워야 되고, 또 조명도 비춰야 되고, 음향도 따로 세팅을 다 해놔야 되고, 또 리허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파트 내지 다섯 파트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파트가 3시간 단위에서 70만 원돈 된다고 그랬잖아요. 7호 35 아닙니까? 그럼 350만 원이 들어갔는데, 65만 원, 70만 원 들어가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지는 사람이 웃기는 건 뭔가 하면은요, 그 모든 공연에서 10원 하나 찬조금을 안낸 사람들이 따지더라고요. 기가 막혔어. 저들이 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숟갈만 놓고 뭐 지금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방송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인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따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 말이 안 나와. 그리고 그걸 또 출연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조금을 좀 낸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결혼식을 하더라도 5만 원, 1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10원 하나 안 내고 출연해 놓고서도 뻔뻔하게 뭐 따지고 있어. 제작비가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다 사회자 멘트까지 제가 써주는 그런 상황에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프로그램을 짜고 참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고맙기는커녕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하고 따지는데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자, 그것도 좋아. 오해를 설득을 시켰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그러고서 김수영이 헤쳐먹었대더라 이런 사기성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양 화가 아닙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조금 나와요.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3번 입상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모전에 30번이나 입상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뉴욕 아트 엑스포에 참가했고요. 블랑스 르 살롱전에도 출품했습니다. 이렇게 미술가로서 성공할 사람이지. 그뭐 대중가요 그 저기 팬클럽 회장을 해가지고 이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거나 그런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또 되지도 않고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꾸 입이 마릅니다.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는가 하면은요, 내 인생에 그렇게 수모를 당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자가 김수영이 용산구청에서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제작비에 사용했대더라. 그리고서 얼마나 남겨 처먹었는지 모르겠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왔어요. 용산구청에서 단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저기 뭐요 그뭐 이제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외교 능력 그다음에 그 술수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조용하고 또 그다음에 그 내성적인 화가니까 그런 외교 활동을 잘 못하거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용산구민회관의 체육부의 부장 알아요. 또 용산 아 여기 저 용산 그 저기 뭐야 미술상가 협회 제가 총무거든요. 용산 미술상가 협회의 명예회장이 그 체육부 장관과 동기예요. 그 가가지고 만남도 하고 차도 맞고 그래서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쉽지도 않네요. 이렇게 나와요. 1,500만 원을 그냥 다시 10원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 누구누구한테 받아먹었다라 받아먹었다라 여보세요.
당신들 입이 더러워집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또, 참, 공교롭게도, 지난번 제작한 그 동영상에 또 소리가 또안 들리네. 이상하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뒤풀이 겸 임원진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충 돈이 들어갔다 그랬더니 눈에 쌍불을 켜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1,500만 원 받았네. 뭐어 대관료가 얼만데 네가 얼마 저기 했네. 뭐 이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혔어. 야 너들끼리 놀아라. 난 그만두겠다. 나 여기서 회장 그만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두자 하고서 싹 돌아서서 나갔어요. 자, 그걸 가요제를 하면은요, 대관료가 무려 250 내지 350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수들한테 불러야지 이 텔레비전을 이 송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일반 케이블 방송에서, 아이넷 TV에서는 무려 뭐 몇천만 원을 달라 그래서 송출을 못 하고요. 뭐 무슨 TV, 그건 이제 금액상을 얘기하면 그 TV에서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 TV에서 뭐 사정 해가지고 이제 5번 이상, 5년 이상 그 송출을 해줬어요. 근데 송출을 해주는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청자들이 이름 없는 가수들만 나오면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테레비를 안 본답니다. 또그 다이얼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A급 가수로 몇 명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아마추어 이제 경연 대회이긴 하지만 신인 가수 선발 대회이긴 하지만 이름이 좀 있는 가수들을 좀 불러야지 그 텔레비전에 그 방송을 해줍니다. 돈도 돈 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인기 있는 가수들을 부르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가요? 뭐, 장 누구, 남 누구, 누구, 레전드라는 급의 가수들은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그것도 죽어서도 부르기도 힘들어요. 미스트롯의 송가인 요즘에 주가가 한참 올라간다는데, 그 사람들 부르려면 몇천만 원 줘야 됩니다. 저들은 2천만 원 하고 3천만 원 가지고 제작비를 내야 돼요. 미스터 트롯 1등 1억 원 상금이 준다고 되는데 우리는 겨우 100만 원내 그림에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백화점 상품권 좀 들어가고 이런 정도로 해요. 전부 다내 주머니 나오고 또그 회원들한테 얻어서 하고 또그 출연자들 신인 가수들한테 출연료 접수비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시작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가수들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A급 가수들 몇명 거의 준 프로급 가수들, 준 A급 가수들 2급이라 그러긴 뭐 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뭐몇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제 그림 몇백만 원짜리를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출연료 가늠해가지고 좀 공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하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여 년 동안 저와 같이 이제 그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제,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에 참그 초대 가수로 출연해 주었습니다. 10원 하나 안 받고 제가 식사는 한 번씩 대접합니다. 매번. 그러는데, 그거 부르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내 그림, 내 작품 하나에 2, 300만 원짜리예요. 그거를 7, 8명한테 줍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 200만 원짜리 2714 1400만 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34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만 해도 2000만 원 가까이를 제가 그분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금액상으로 따진다면 거의 4,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원 하나 안낸 것들이 날흠 잡고 트집을 잡고 헛소문을 내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 가지고 내가 엄청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청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제가 가슴에 한이 맺히고요. 그해 여름 얼마나 괴로웠던지 우울증이 걸릴 뻔했어요. 자, 얼마나 나빴는가. 제가 충주거든요. 충주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올라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고향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충주 애플 가요제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후배가 그거를 개최를 했어요.
해마다 우륵 문화제라고 해서 10월 달쯤에서 충주시에서 행사를 할때 그때 애플 가요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가요제를 보고 출연했던 그 충주 후배가 그걸 보고 이제 따라서 한 거를 그 충주에서 애플 충주면 한번 사과잖아요. 사과가 영어로 애플이잖아요. 단어 공부도 합시다. 그러는데 애플 가요제를 개최하는데 우리 가요제를 보고서 따라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음향하는 그 악단도 데리고 가고 심사위원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몇번이 공연을 또 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초대 가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아, 그러는데 글쎄 서울에서 우리 그저 유명한 김수영 회장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국민학교 불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음료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냥 예야 끝난 다음에 우리 한잔하고 가자 그러고 뭐 별의별 예, 전 환대를 하는데 내가 데리고 간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글쎄 아 가사를 틀리고 노래를 망친 거예요. 그 지금 저 텔레비전에서 중계방송하고 앉았는데 와뭐저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갔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노래 좀 잘하면 내가 나도 뽀다고 날거 아니겠습니까? 야 김수영이 데리고 온 가수가 진짜 잘하더라. 잘하긴 뭘 잘해. 가사도 틀려가지고 버물거려가지고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이런 에이, 망신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출연료는 정상적으로 주고 나한테 죄송하다 소리 안 하더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지가 잘못한 거 아니까. 난 망신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예,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 어떡하죠? 이해해 주세요. 마음이 아프셨죠?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아, 내성적이다. 그러려니 하고 나고 그냥 참고 말았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서울에서도 충주 향후회를 해마다 개최하잖아요. 지금 거기 60몇 번째예요. 그런데 걔를 몇번 불렀어요. 근데 그 향후회에서 사실 그저 호남이나 경상남도 뭐 이런 쪽에서 향후회는 한번 했다면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충주는 서울에서 불과 1시간 반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향후심이 애향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회비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수하고 음향을 내가 이제 대주겠다 했더니 돈이 없대. 뭐 물론 막뭐 없는 건 내가 뻔히 아나요. 해마다 그돈 계산하는 걸 내가 저기 이 고문으로 있으니까 충주시 고문도 있고 향후에 고문도 있고 주덕읍 향후에 고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 출연을 했는데 나보고 띵게 먹었대요.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내 회장이 김수영이 80만 원 처먹고 저 20만 원만 줬다는 거야. 와 참네.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충주, 향후에 총무를 오라고 그랬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 장부를 전부 다 가지고 와라. 이랬어요. 그 향후회를 하게 되면은, 입출금 내역서를 거기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향후회 회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공식으로다가 공지를 하잖아요.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보니까, 식전 행사, 가수, 누구, 음향 누구 해가지고 50만 원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음향비가 30만 원이에요, 사실은. 뭐, 어디 가든 요즘에 그 뭐, 저기 뭐, 칠순잔치나 뭐, 육순잔치, 회갑잔치, 무슨 행사하면은요, 그런 그 식장에서 보통 30만 원 받고 음향을 빌려줘요. 그리고 가수 20만 원, 그써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100만 원 받아놓고 내가 80만 원 받아 처먹고서 저 2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지가 100만 원짜리 가수도 안 돼요. 길바닥에서 노래하는 하류 삼류 이러면 무명 가수가 어떻게 해서 내 100만 원짜리냐고요. 지금 이름 있는 가수들도 내가 100만 원만 주면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시다바리 션차는 그런 가수를 불러가지고 100만 원을 누가 줍니까? 안 부르겠다는 걸 내가 그냥 걔 다음은 얼마라도 용돈 하라고 일과 끝나고 저녁에 회식할 때 와서 두곡 부르고서 20만 원 받으면 됐지 뭐. 그러고서 제가 뷔페 음식까지 내가 저 접시에다 다 갖다 줬어요. 음향 뒤에 앉아 있는 애를. 그 다음에 그 향후회 하면은요, 그저 선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향후 회원들이 뭐 기부한 거 있잖아요. 뭐 그릇도 있고 뭐 수건도 있고 그런 걸 가방에 챙겨가지고 갖다 주고 야너 가져가서 써라. 이런 정도의 애를 썼는데 나보고 80만 원을 띵게 먹었다고.
아주 그냥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그 옛날 중국의 성인 순자가 이야기하기를 성악설이라 그래서 인간은 보통 나쁘게 태어난 거, 악하게 태어난 거 맞는가요? 아니면 맹자가 얘기하기를 선하게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에 물들다 보니까 사람이 더러 악한 짓을 한다. 이게 맞는가요? 어쨌든 그놈의 새끼는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와 정말 돌아버릴 뻔했어요. 그런 인간들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기집애는 우리 그 배호 남자 회원이랑 과부하고 호래비하고 같이 잤어요. 근데 한 방에서 안 잤대. 자, 밤 12시 넘어서 자기 집에 갔는데 두 남녀가 있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잤다 소리는 안 했어요. 행실이 이 모양이니까 조심해라 이래가지고 그 다음번 그 저기 뭐야 매그 배우 기념사업회 회원하는 회장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가지고 김수영이 같이 잤대더라 이래가지고 용산경찰서에 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명예훼손? 짓단 게 무슨 명예가 있나? 과부하고 호래비가 같이 잤는데 같이 잤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 그러길래 여자가 여보라고 불러줘 그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라고 불러줘 했으면 이야기 다한거 아니겠습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 했어요 분명히. 용산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조서를 받았어요. 사실대로 얘기했죠. 행실이 이렇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찬조금 낸 거를 여러 사람한테는 장부에 기록을 안 하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서 뭐라고 하는 소리니까 찬조행제 여기 나한테 저기 인수인계를 안 했네 그랬더니 어? 이게 왜내 가방에 들어와 있지 이 돈이? 이런 기집애예요. 이런 년인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용산경찰서에서 가서 조서를 받고 한참 있다 보니까 혐의 없음 끝났어요. 행실이 나쁜 거를 사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참내 기가 막혔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 제가 녹음 음으로 양으로 해서 구해서 구해서 네 가지 녹음을 준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1,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 또 80만 원 띵게 먹었다고 하는 사람, 그대로 다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큰 가요제를 개최하고 그큰 배우협회를 20여 년 동안 운영을 한 사람이지 그냥 어설프게 물러터지게 그냥 그렇게 흐물흐물한 사람은 아니에요. 녹음 테이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원고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덤비거나 까불면은 내가 바로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를 할 거예요. 왜? 서양화가는 나의 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내 작품이 사기꾼의 그림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작품이 80만 원 띵게 먹었다는 화가의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예를 회복해야지 되지만 내 마음속으로만 괴로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인간은 얼마나 인간성이 나쁜가 하면은 제 나이, 이 나이 되도록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그런 장례식장 처음 봤습니다. 왜? 장례식장이 썰렁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조화가 보통 수십 개씩 쫙 있죠. 그 좋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봤으니까 98개 있는 사람을 다 봤어요. 무슨 장관 형님의 장례식인데 98개의 조화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하나 보내줬는데 내가 보낸 꽃 하나 딱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5명 앉았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그저 윤고문님하고 우리 배우협회 회원 5명 다 앉아있고 아무 사람이 없어. 자기 엄마가 죽었대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 얘기하면 찔리는 사람이 있겠죠. 얼마나 사회생활이 안 좋았으면 얼마나 자기 인간관계가 안 좋았으면 장례식장에 사람이 하나도 안 왔을까요? 5명 왔어요. 내가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꽃안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인간이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참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 가열제 할때 시범하는 인간들이. 제가 이야기하다가 너무나 목이 메여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해 여름에 제가요 삼각지에 있는 화랑의 문을 닫고 아침에 출근한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한강에 갔습니다. 여기서 한강이 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여름에 한강변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봤습니다. 글쎄 저 깊이는 얼마나 될까? 3미터, 5미터? 그냥 가을 낙엽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저기서 보내? 그냥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 찰나, 저 멀리서 한강 대교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건져가지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물에 다 젖은 거를. 죽은 사람 시체를 구조단이 그걸 건져가지고 나오는 걸 봤어요. 내가 만약에 한강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마누라나 한강을 지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여기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지날 때마다 내 아버지는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무엇이 그렇게 괴로워서 참지 못하고 한강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저 사실은요, 우리 누님이 23살에 돌아가셨어요. 자살로. 그래서 살아남은 자의 아픔, 가족을 먼저 보낸 자의 괴로움, 이별의 아픔, 얼마나 큰지. 지금도 저는 그쪽을 안 갑니다. 역사 깊은 장소예요. 그쪽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손주. 한강에서 그냥 한강은요, 역사와, 글쎄, 슬픔과 이별, 내지는 회한을 앓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한강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마지막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제가 술을 잘못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하나 사가지고 거의 반병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거기서 울면서 불면서 한낮에를 잤습니다. 그리고서 빈속에 오후 3시쯤 다시 화랑으로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내 인생은 그림으로서 승부를 봐야지. 가요제나 뭐 무슨 배우 팬들과는 이제 다시는 상관하지 말아야지. 만나지도 말고 배우도 있자. 그분은 갔는데 내가 뭐 애타게 애걸 복걸 그분을 사랑하고 미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그림이나 그리자. 이래서 제가 몇 달을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그림만 그렸습니다. 모든 제 마음속에 있는 한을 캔버스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칼라에다가 내 인생의 깊은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평생을 먹고 살았으니까요. 인생 50년 예술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는 타이틀로 저지난해 압구정동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림만 그리고 살자 이랬는데 저를 찾아온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윤석한 고모님이라고요. 배우협회 배우기념사업회 창립회원입니다. 윤석한 고모님께서 저에게 뭐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왜 김회장 그렇게 소심해? 김회장 거창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큰 가요제를 개최한 사람이고 배호협회를 2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왜 그렇게 소심해? 그딴 인간들 다시 잊어버려. 그딴 인간들하고 관계 해치지 않으면 될거 아니야. 배호협회 다시 시작하자고. 배우님이 알아줄 거 아니야. 배우님 결혼식까지 시켜주고, 배우님의 휘갑잔치도 해주고, 어? 배우님의 동상도 세워주고, 배우 만남의 광장도 세준 게 김회장 아니야? 왜 이렇게 소심해? 아니에요. 저는 배우 팬들이 그렇게 저를 모함하고, 저를 괴롭히고, 저를 밟아버리는데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들이라 합니까? 지구의 반은 남자고 지구의 반은 여잔데 배우 팬이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온게 아니라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먹물탕을 좋아해요. 개고기 먹으면 기운이 난대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안 먹었었는데 그분을 만난 다음에 먹었어요. 그 먹고서 그냥 저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저와 같이 그냥 이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을 풀어주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통 새벽 2시에 깹니다.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서 뒤적뒤적해요. 우리 집 사람은요, 배우를 싫어해요. 가정에 불신하고, 배우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사업이나 그림 그리는데 소홀한다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마라. 우리 가요제에 딱한 번밖에 안 해서 스물 몇번 동안. 그런데 우리 집사람 몰래 혼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윤석한 고모님과 황인수라는 분과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다시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전국 배우협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국 배우협회 사무실도 차렸고요. 그 다음에 음향도 설치해놓고 또 의자도 구입해놓고 냉장고도 구입해놓고 전국 배우협회 이래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를 다시 또 이어가지고 오고 그동안 가요계의 수많은 인맥들, 많은 사람들과 다시 인연을 맺고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그 모임은 자기들끼리 뭐 모인다고 하는데 저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관계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거창한 가요제, 또 모창 가요제, 또 해마다 하는 봉사공연. 양로원의 어르신들한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가면서 전국 배호협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초소생이 잠시 흥분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다 했는지 모르지만 참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 가슴 속에 이런 한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지난번에 녹화 촬영한 43분짜리가 음소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세우려니까, 소리를 나오게 하려니까,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편에서는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9편에서는 배호협회와 배호님과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을 쭉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편에서는 에필로그, 배호와 인연, 사반세기의 마지막 편으로 10편을 벌써 미리 제작을 해놨습니다. 8편, 8편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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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요쪽일 겁니다. 구독을, 요쪽인가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종소리가 이렇게 나. 그걸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돈 10원 하나 안 들어가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